네, 오늘은 기록하는 태도의 저자 이수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태도를 쓴 작가 이수연입니다. 저는 IT 회사를 다니면서 약 3권의 책을 낸바 있는데요. 기록하는 태도는 에세이집으로서 많은 구독자분들께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500명이 넘는 작가님들, 책을 쓰신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네. 신춘문예 당선이 되신 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늘 좀 많은 얘기도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2020년 충북 작가 신인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셨고, 또 같은 해 동양일보 신인 문학상 수필 부문에 당선되셨더라고요. 네. 이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26? 26이었습니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셨을 때인가요? 아니면? 네, 대학 졸업 전에 제가 네. IT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를 만나서 꾸준히 썼고, 공부를 한지한 1년 조금 지났을 때, 이제 충북 작가 신인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썼는데, 이런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다. 아, 이 말씀이신 거죠? 아, 근데 네. 이렇게 글을 잘 쓰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부터 대학 때부터 글을 계속 쓰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좋은 작가님이 쓴 그런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으면서 좀 보는 편이었는데, 전업 작가로 살기에는 뭔가 녹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취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취직을 했고, 그때도 계속 글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계속 습작을 하면서 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작가님의 글솜씨를 높여줄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필사하는 방법을 좀 필사.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처음 글을 쓰시게 되는 분들이 좀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하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끔 작가분들의 그런 문장을 따라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좋았던 문장을 좀 곱씹어 보면서 다시 따라 쓰는 연습하게 되면 훨씬 더 글이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작품을 필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고전부터 진짜 현대 작품까지 필사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작품을 했었었는데, 예를 들어 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라는 산문 그 소설집도 꾸준히 필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젊은 작가분들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오희명 작가님의 그런 작품도 많이 필사하고, 그리고 노은희 작가님의 트로피 헌터라는 책도 꾸준히 필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르는 가릴 것 없이 정말 다양한 감각을 배워두면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필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필사는 우리 손으로 쓰는 거야? 아니면 타이핑을 따라 치는 거예요? 아, 사실 이제 직접 타이핑으로 치게 되다 보면은 그 구절이 내 머리에 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내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감각을 활용해서 써야지만 더 깊고 진하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씩 손으로? 손으로 쓰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일이거든요. 한 바닥 쓰려면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남는 게 있다. 그래서 나의 문장이나 아니면 어휘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신춘문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이게 등단하기 힘든 건가요? 사실 저도 뭔가 엄청나게 큰 그런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네. 어렵지만, 신춘문예를 정말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꾸준히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0년간 정말 꾸준히 매년 신문사에 투고를 하시고, 신춘문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과 타이밍도 따라줘야 하는 분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시고,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 곳에서 받으시고, 투고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저의 경우에는 지방지였기 때문에 경쟁률이라 하면 적어도 100대 1, 200대 1 와. 정도가 될것 같은데 중앙지 조금 더 그 이름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500대 1, 몇천 대 1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좀 녹록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과 타이밍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뭐 중복으로 등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제가 아는 소설가 분 중에도 한 분이 이제 여러 신문사에 다 투고를 하셨는데 한 해 두 군데 신문사에서 등단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그만큼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양하게 투고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거니까 저는 정말 같이 축하해드렸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그거 해야 된 거죠? 네네네. 중복 투고는 절대 안 되고 다양한 곳에 다 다른 작품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춘문예 철이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습작생 분들이 다양한 작품을 써서 준비해 두세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신춘문예에서 등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가 가장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제 체감상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인데,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시는 그런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아지고, 지면에 투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게 좀 달라진 점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제 바탕을 두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또 소속감도 주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IT 기업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에도 이제 등단했다고 쓰셨나요? 쓰셨죠? 아, 그 등단하기 이전에 저는 취업을 한 케이스였어서 아마도 뭐 그 방송 작가 업무나 아니면 잡지사 그 취업 혹은 뭐 문학 관련한 편집장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한 업무를 하실 때 등단 이력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곁에서 들어보면. 근데 작가님께서는 큰 덕 못 봤다. 네.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라서. 네. 그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기록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책이잖아요. 네. 이 기록에 대한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기록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은 아는데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기록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 뭔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기록을 꼼꼼히 하는 저의 습관이 그 삶을 더 면밀하고 좀 심도 깊게 살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태도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장 열정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기록과 관련한 단상을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기록을 좋아하시고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네. 저는 사실 정말 다양한 기록을 하는 편인데 문학작품에 쓰는 그런 좀 그 진지한 기록뿐 아니라 저의 일상에 대해서 좀 반추해보는 글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그리고 브런치 같은 곳에 짧게 짧게나마 저의 생각이나 느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편인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그때가 되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작가님만의 뭔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팁이랑 노하우라고 하자면 저는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꼭 정해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새벽 1시경 나의 작업실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딱 특정하게 정해두면은 하루의 기록을 까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좀 돌아보게끔 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자아를 많이 나누어 담는 편인데요. 제가 대학 때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깊게 뇌리에 남았던 명제가 있어요. 이제 자기 개념이 다양할수록 나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명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하나에만 오롯이 열중하기에는 좀 너무 녹록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작가로서의 나, 뭐 누군가의 친구이자 가족인 나를 많이 나누어 담음으로써 한 세계가 좀 무너졌을 때도 다른 곳에서 좀 원동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록에도 그 다양한 자아들을 많이 나누어 담는 편입니다. 기록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노트나 수첩에 주로 많이 했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뭐 IT 기기에서도 이제 뭐 메모 앱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네. 어디에 기록하는 걸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네. 이제 기록을 어디에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로 블로그에 기록을 블로그에? 네.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을 첨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먹었던 뭐 음식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줄줄줄 써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좋아서 저는 블로그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블로그가 인기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웃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서이츄해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니까 네, 그 즉각적인 소통에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작가님 책에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네. 오, 이제 내가 이렇게 등단까지 했었으면은, 난 작가야.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글 쓰는데 올인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등단을 하셨고, 네. 등단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뭐, 작가님의 뭐 성향이나 이런 특별한 선택인가요? 이제 정말 다양한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글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창작의 시간으로 주어졌을 때도 저는 다 그 시간을 소비하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퇴근 후에 창작 활동을 하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가자라는 어떤 저의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동료 작가분들을 보면은 아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단 이후에 작품을 내고 회사를 그만두시는 경우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들 사이에서 작가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고 작가님이 다른 그 전업 작가들을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작가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네. 생각해 본 적은 굳이 없지만 네. 그냥 되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쪼갰어? 하면서 좀 놀라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근 들어 젊은 작가분들 가운데는 일을 하면서 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동질감? 같이 응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저도 힘을 얻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또 그 나름의 생활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느끼는 애로사항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대만족하시나요? 대만족? 네. 저는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글의 분야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어쩌면 글의 다양한 문의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동료와 나누었던 짧은 이야기 뭐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좀 들으면서 현실감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취업난, 뭐 코로나 시국 때 청년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거를 담아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과 맞닿아 있게끔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 기획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내가 작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고 바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접할 기회도 많고 네. 아, 요새 마케팅 지식, 뭐 홍보 PR 쪽에서 먹히는 기술은 이런 거라더라 네네. 라는 거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로서 활동할 때 자기 브랜드를 스스로 홍보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제 작품을 홍보할 때나 아니면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쓸 때 이런 지식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설이나 뭐 스피를 쓸 때 네. 뭐 미생같이 약간 회사 생활을 그려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때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해본 작가하고 이렇게 이제 IT급 일을 해본 작가는 네. 그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더욱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썼더니 네. 내 회사 생활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면서 네. 공감해 주시는 독자분들도 많고 네. 또 제가 문과생이었는데 취업을 IT 회사로 한 경우였기에 그 소설집에 문송합니다라는 그런 상황적 네. 해설 같은 거를 썼었거든요. 네. 그거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느꼈다는 독자분들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더 실감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럼 내가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내가 세계를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IT 기업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뭐 우주에 대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다른 전혀 다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설가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은 딱 한 개밖에 없기에 그쵸. 뭐 우주 혹은 뭐 투자사 이야기 네. 어떤 주식 이야기 그쵸. 진짜 현실에서 겪고 있는 다른 직업의 사람들 이야기를 쓸 때는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네. 아니면 신문 기사를 참고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실제 살았던 그런 자료, 고서들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료를 많이 조사해서 메모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설 쓰기 전에 자료 조사는 한 뭐 많게는 길게는 몇 개월에서 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기도 전에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료조사만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런 작가님들도 있으시죠. 와, 네.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직업으로서 이제 소설가라는 직업도 이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 소설가야 라고 얘기했을 때나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소개팅 같은 거 하는데 네네. 뭐 IT 기업의 서비스 계좌 하면은 뭐 와 하지만 네. 뭐 소설가라고 소개할 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어떤 걸로 소개하시고 주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소설이 네. 소설가라고 했을 때 뭐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아 소설가라고 네. 했을 때 반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면서 존경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네. 근데 생각보다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 기회가 널려 있거든요. 네. 뭐 기업 브랜드 관련한 글을 써준다든지 카피라이팅 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누군가의 업적을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뭐 정말 요새는 다양하기 때문에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동료분들은 되게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소설 부문에 등단한 작가로서 바라보는 웹소설은 소설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속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은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한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마감 단위로 소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되는 층도 다르고 뭐 주로 이동 시간에 직장인 분들 네. 혹은 학생분들이 빠르게 뭐 오늘 일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면서 웹소설 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고 네. 그런 쓰는 시간이나 아니면 또 글의 결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웹소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소설가가 봐도 재밌다. 그 다음 편을 네. 되게 궁금하게끔 끝내는 아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계속 네. 그 다음 화 빨리 봐야 결제하게 되는 만드는, 네. 결제하게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소설과 웹소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어떤 모든 작품의 원형이 되어준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콘텐츠의 뿌리다. 네, 그렇죠. 네. 소설도 영화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웹소설도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 콘텐츠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콘텐츠의 원형이 된다는 점에선 네. 둘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 웹소설의 그 세계는 네. 좀 소설과는 좀 다른 세계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념이 이게 정확해요? 다른 글의 결도 분명 있지만 저는 네. 그 또한 어떤 연재 노동자로서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웹소설은 또 다른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소설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새는. 네, 배우려는 학생들도 네. 많고 그리고 그거를 상업화해서 콘텐츠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웹소설이 잘 되는 게 어쩌면은 글이라는 거 자체에 호기심이나 관심이 늘어난다는 어떤 현상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웹소설 조금 써봤다가 이제 그만둔 이유는 네. 그 결정된 게 뭐예요? 이제 저는 네. 글을 쓰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마감 기한이 하루 단위로 5,000자씩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웹소설에 쓰는 그런 어휘나 네. 아니면 구성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심도 깊으면 구독자분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조금 쉽고 빠르게 전개되는 속도감 있는 작품이 웹소설 세상에서는 네, 화두가 되는 편이고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네.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회빙환이라고 해서 네. 그 빙의, 환생, 그리고 네. 회상, 네, 네. 아, 회기. 네, 그 요소가 네. 꼭 들어가야지만 성공하는 웹소설이다라는 그런 어떤 팁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구조도 어렵고 해서 저는 조금 도전해보다가 네, 열심히 소설을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웹소설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일단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에 일단 플랫폼이 있고 네. 거기에 웹소설 연재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는 뭐 성공 공식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딴 쪽을 생각했을 때 네. 제목이나 소재를 좀 자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뜨니까 뭐 재벌집 둘째 아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써가지고 네. 관심을 끌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소설가로서 성공하는 거는 뭐 이거 어떻게 뭐 성공할 수 있는? 갑자기 뭐 내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도 그 비법 좀 알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웹소설에는 공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그 시장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해서 꼭 다 성공하진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네. 비슷하게 흉내 내보려고 했지만 또 어려웠던 것처럼 네, 소설도 어떤 소설이 조금 더 성공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일단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심도 깊거나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지하게 가게 되다 보면 외면을 받기 마련인 것 같은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삶 네. 혹은 많이 나를 나누어 담아야 하는 삶, 뭐 현대인의 비애 같은 부분을 담았을 때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재밌게 읽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 자체도 어렵게 쓰기보다는 빠르고 쉽게 이렇게 잘 읽힐 수 있도록 공감이나 위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글의 형식이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에세이도 쓰시고 뭐 소설도 쓰시니까, 근데 이제 블로그에 쓰는 글은 또 다른 형태인가요? 네네. 그거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에세이를 쓴다라는 그 글의 그 형태랑 블로그에 쓰는 형태랑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좀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블로그에 쓰는 글과 작품을 쓸 때 쓰는 글이 성격이 완전 다른데, 일단 블로그에 쓸 때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써요. 그러니까 빠르게 써야지 제가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장같이 사진을 일단 다 이렇게 먼저 올려두고 그날 하루 먹었던 것들을 정말 그냥 뭐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술술 풀어내는 것 같아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이렇게 빠르게 써야지 오래 블로그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더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작품을 쓸 때는 아무래도 읽어주실 독자분들을 상정하고 쓰는 거다 보니까 단어 하나 고를 때도, 문장 하나 마무리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해서 쓰게 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자 쪽에 글을 쓸 때는 제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런 작업 환경이나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을 때 진지한 상태로 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뭐 비문학 작가 같은 경우에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서 작가 분들은 보통 이제 자신이 SNS에 자신의 글이라든지 책에 들어가 원고를 미리 써가지고 거기 반응을 얻어서 뭔가 출간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출간이 진행되는 와중에 홍보 차원에서 이제 글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문학의 작가분들은 뭐 내가 블로그에 일부 글들을 뭐 공개하거나 이런 경우 있나요? 문학 작가의 경우에도 요새는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원고에 있는 글들을 보여주는 경우는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기 원고에 있는 짧은 단상들을 피드에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특히 공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글들. 그래서 저도 기록하는 태도에 수록된 작품들을 짧게 짧게나마 올려서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응을 얻고 또 이 글이 발행되었을 때 어떨지에 대한 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이제 블로그는 정말 나의 일기장, 순수한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책에 그 기록한 태도에 실린 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뭐 약간 짧은 글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뭐 브런치나 뭐 블로그에 좀 미리 공개를 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제 쓰셨던 글인가요? 여기에 수록된 작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한 자아로서의 저를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쓰기 전에는 좀 우리 사회를 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온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우연한 기회로 베푼 호의에 정말 큰 감사를 느낀 사람들 그리고 글을 쓰러 가는 행위를 지지해주는 동료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냈는데 그 짧은 글 한 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모습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기록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어제 일만 해도 제가 어제 뭐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활자로 써놓은 기억을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생각이 생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흑백사진에 색이 입혀지는 것 같이요. 그래서 저는
기록은 우리가 삶을 더 촘촘하고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안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독자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오, 와.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아, 이게 바로 책이 가진 힘이 아닐까? 누군가의 행동을 바뀌는 거, 네.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계절을 바꾸는 거, 이게 책 혹은 활자가 가진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록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록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어려움이라고 네. 하면 네.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루틴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록의 어려움이라 한다면 네. 나의 의지를 굳건히 잘 잡아야 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내게 주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에 네. 저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꼭 하루의 그런 일정을 돌아보려 하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분명히 다양한 기록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 네.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한데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기록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기록한다면 분명 시간이 좀 지나 있을 때 결과가 무엇이로든 네, 무엇이든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가는 걸까요? 기록이 네. 사실은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또 미래의 내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조금의 그 성장 키재기? 이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 기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조금 차츰씩 바뀌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수많은 기록들을 이제 해오셨고 또 이제 과거의 기록들을 보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인상 깊은 기록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쓴 초등학생 때 쓴 일기장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니어야 할 때도 많잖아요. 뭐 자기소개서에선 자소설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나를 꾸며내야 한다거나 네. 뽑고 싶은 지원자로 구미가 당기게끔 나를 포장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저는 굉장히 좀 허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다시 봄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할 때 참 행복했었지 하는 가장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은 되게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고 흐뭇해지고 그때 감정이 생각나고 해서 그때 기록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그 저의 기록하는 태도의 원형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이번 책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신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신다면 작가님은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책에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너로서 존재했냐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네.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기록을 하는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 생각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새는. 네. 그냥 회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원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직함만 수행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저는 기록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나에게 집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시킨 일 말고 네. 내가 정말 미래까지 갖고 가고 싶은 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끈질기게 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이제 기록하는 태도는 꿈을 끝까지 믿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하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네.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가다 보면은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번 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주제로 쓰시면서 네. 지금 영상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이 책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혹시 있는 문장 중에서 소개해 줄 만한 뭐 문장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제가 한 구절 준비를 해왔어요. 기록하는 태도에서 마음의 계절이라는 단편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분명 누구의 마음에나 황량하고 매서운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내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 마지막 지점을 마음의 계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니, 그 생각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봄과 가까워지는 중일 테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글을 쓰는 이유가 물론 저의 만족도 있지만 제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서 그들이 겪는 마음의 계절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살을 앤 듯한 네. 추운 겨울의 계절을 겪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치기 여린 그런 뜨겁고 황량한 그런 여름의 계절을 지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쓰는 그런 작품의 문장 한 구절이 가 닿아서 좀 따뜻하고 화사한 그런 봄의 계절을 만끽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 마지막 마음의 계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기록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영상만으로 보면서 언제쯤 난 또 저게 나갈까? 네.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분들께 책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기록하는 태도가 그 구독자분들께도 가닿아서 많이 공감하고 또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록하는 태도의 저자 이수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